네. 이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처리지나 폐기 처분될 재고 양복이 가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고물 천막으로 만든 배낭과 안전벨트가 핸드백으로 변신하게 된 사연을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장 한 벌이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 다양한 패턴 조각으로 만들어집니다. 재봉틀의 봉제 과정을 거치자 세련된 디자인의 에코백으로 변신했습니다. 모두 품질에 하자가 있어 폐기돼야 할 제품들로 만든 겁니다. 유행이나 철이 지난 기성복 원단을 재활용해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자투리 천을 이어붙인 슈트케이스와 커피 포대를 이용한 바캉스백, 영화제 현수막의 토드백, 자동차 안전벨트로 만든 클러치백까지 명품 가방 못지않은 세련미가 돋보입니다. 부산의 한 사회적 기업이 버리는 제품에 디자인을 입혀 가치를 높인 업사이클링 제품입니다. 버려지는 양복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면 파쇄되어서 소각되거나 땅에 묻어지지만 저희를 통해서는 가장 고급 가방의 원단으로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부산의 향토 패션 기업 파크랜드가 지원에 발벗고 나서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폐기 제품 업사이클링 협약을 통해 공동 라벨 제품 생산 등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겁니다. 업사이클링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함으로써 그 판매 대금이 지역사회에 또 좋은 곳에 사용되어지는데 목적을 두고 이번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크랜드는 연간 1,000벌의 불량 물품 등 폐기되는 제품을 원단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패션 기업은 재고 문제와 처리 비용 부담을 덜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의 경력 단절 여성의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수출 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NN 김동원입니다.